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재현 TV의 오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해초 골뱅이 비빔 국수를 2탄. 저번에도 옛날에도 한번 동영상 한번 찍었는데 좀 더 맛있게 제가 오늘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먹방까지 할 텐데요. 일단은 뭘 준비했냐면요. 국수를 삶아가지고 준비해 놔뒀고요. 여러분들이 국수 삶는 거 알죠? 쉬워요. 되게 쉽고요. 국수를 삶아서 놔뒀고요. 해초를 한 8가지 해초인데요. 여기 이제 해초인데 불려가지고 이렇게 놔둬. 찬물, 해초를 그 말른 거는 불릴 때 찬물에 해야 돼요. 뜨거운 물에 불리면 안 돼요. 찬물에 불려가 한 20분 정도 불려 놓으면은 부풀어 올라와요. 그래서 해초 8가지 해놨고요. 소면 해놨고 골뱅이 준비해놨습니다. 이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고무장갑을 준비해서, 역시 우리나라 음식은 손으로 비벼야지 맛있으니까 비닐장갑을 끼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이제 소면을 준비해 놨어요. 소면. 국수를 일단 덜고. 국수를 여기다가 소면을 넣고. 뭐 많을 수도 있으니까 좀만 해놔야겠다. 오면 여기다 넣고 이제 소면을 준비했죠. 여기다가 해초 불린 겁니다. 이거 해초비가 내립니다. 해초가 네, 해초를 넣었어요. 해초 넣고 여기다가 골뱅이 어딨지? 골뱅이 여기 동원 골뱅이로 준비했습니다. 고 잠깐만. 네, 골뱅이 준비한 거 골뱅이 투하. 골뱅이도 많이 넣었어요. 네, 골뱅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뭐지? 네, 깨소금을 넣고요. 깨소금 넣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아무거나 넣으세요. 취향에 맞게 저는 들기름 넣습니다. 들기름 넣고, 그리고 이제, 초장을 넣어야 돼요. 초장 투하. 그래서 일단은 먹어보면서 잘 버무리면 돼요. 이제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 먹으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이렇게 해 드시면은 정말 맛있어요. 이게 좀 모자르나? 초장이? 초장을 좀 더 넣어야겠다. 그 초장을 넣고 잘 버무려 주면 얼추 된 것 같아요. 쉽죠? 되게 쉬워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데코레이션을 이제 접시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얀 접시에다가
되게 많다. 혼자 이거 다 먹어야 되나? 우와, 되게 많다. 너무 많다. 네, 이렇게 놓고. 간단하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잠깐만 채소금을 좀더 뿌려요. 송송송 송송송송송송. 네, 오늘의 해초 골뱅이 비빔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맛있어 보이나요?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떤가. 불을 도로 치워놓고 제 맛을 볼게요. 저 항상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 저 혼자 먹어서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좀 맛있겠죠? 우와, 맛있다. 저번 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골뱅이? 골뱅이랑 같이 우와. 골뱅이가 탱글탱글해요. 우와. 건강해지는 느낌. 와, 여러분들 골뱅이가 어디에 좋을까요? 스타트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스타트 인. 와, 골뱅이가 정말 정말 몸에 좋죠? 여러분들 알아보셨죠? 양이 너무 많다.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영상이 길어지니까요. 다음 영상에 이어서 다음 영상에 먹방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초 골뱅이 비빔국수 만들기랑 먹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고요. 항상 코로나 우리
야자야자 이겨냅시다. 구독, 좋아요, 따락따락 알람까지 해주시면 이야! 예! 감사할게요.